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전문가 만두야시입니다. 오늘은 LG전자에서 내놓은 2020년도 울트라기어 노트북 17인치 제품 최종 리뷰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해놓은 제품 조금 변태스럽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6계열, 네, 저전력 CPU에 GTX 1650, 네, 게이밍 외장 그래픽을 장착한 약간 변태스러운 제품인데, 써보면서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어떤 부분이 괜찮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패스마크 돌려봤습니다. 패스마크 돌려보니까 CPU 점수 7300점, GPU 점수 4800점 정도 나와요. 그 말인즉슨 네, CPU i7 105106과 GTX 1650의 기본적인 성능은 다 뽑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기하게 전원을 연결한 상태와 배터리로 운영하는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심지어 배터리가 CPU 점수가 좀더 높게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뭐 벤치마크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마진, 그냥, 편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들고 다니면서 배터리 모드로 게임을 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발생하진 않아요. 다만, 배터리가 쭉쭉 달긴 하겠죠. 네, 배터리는 이따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발열 테스트 진행을 해봤고요. 발열 테스트 CPU 빡세게 돌려보니까 CPU 온도가 77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77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풀로드 상태에서 CPU 클럭을 확인해보니 1.4기가. 네, 클럭이 좀 많이 낮아지긴 해요. 이 CPU 온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음 클럭이 꽤나 많이 진행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에 부하가 많이 가는 작업으로는 솔직히 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다음. 해당 풀로드 테스트 때 제가 외관 온도, 표면 온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대치 42도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40도 이상이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그 말인즉슨, 네, 빡센 작업을 길게 하면 뜨끈뜨끈한 노트북을 만져볼 수 있다. 발열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요 발열은 6계열 저전력 계열에서의 발열이 좀 있다라는 차원이지 H계열, 네, 게이밍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런 하이퍼포먼스 CPU 대비는 확실히 낮은 편이에요. 그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음 테스트 진행했습니다. 소음 테스트 진행을 해보니 47dB 정도 나옵니다. 게이밍 노트북보다는 완전히 조용한 편이고, 다만 6계열이 들어간 저전력 제품치고는 조금 시끄러운 편이에요. 보통 저전력 6계열 CPU 들어가면 45dB, 44dB, 그런데 한 2dB 정도 더 크다. 하지만 요게 솔직히 도서관에 쓰면서 도서관에서 게임할 거 아니면은 펜이 그렇게 빨리 돌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정도에서는 충분히 쓸수 있을 정도의 펜 성능을 보여줄 거다. 만약에 이제 레포트 정도 쓴다면 게임하는 거 말고요. 그 부분은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디스플레이로 넘어와서 디스플레이가 조금 변태스러워요. 디스플레이도 변태스러워요. 얘가 17인치인데 얘가 2.5K입니다. 비율이 잘 달라요. 네, 비율이 달라서 16대 9가 아니라 16대 10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디스플레이 sRGB는 솔직히 확인을 못했어요. 확인을 못했고, 네, 근데 보나마나 sRGB 100% 지원할 것 같은데 정확한 스펙은 확인을 안 됐다라는 거는 유념하시고요. 두 번째, 밝기를 측정해본 결과 스펙치는 전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네, 밝기가 꽤나 밝은 걸알수 있었어요. 얘가 왜 밝아야 하냐면은, 보이시나요? 글레어 타입이에요. 네, 글레어 타입이기 때문에 아주 쨍한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약에 어두운 검은색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거울 효과가 나는 글레어 패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나름 밝은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측정한 밝기는 약 580니트. 꽤나 밝은 편이죠. 노트북이 보통 250에서 30니트 하니까 꽤나 밝은 편에 네,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 그러면 배터리 테스트 보셔야죠. 배터리 테스트. 6개월이 들어갔잖아요. 네. 유튜브 8시간 1분 찍었습니다. 꽤나 길죠. 당연히 외장 그래픽이 돌면 시간이 쭉쭉쭉쭉 떨어질 거예요. 뭐 절반, 뭐 3분의 1토막 이렇게 나이긴 할 텐데, 적어도 가벼운 작업, 유튜브를 재생하는 작업으로는 8시간은 찍었다. 17인치인데, 밝기도 최대 밝기로 했는데, 8시간 찍었다. 배터리, 오케이,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에
되게 괜찮은, 네, 배터리 성능과, 그리고 배터리 모드에서 떨어지지 않는 성능 모드,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우선 제가 확인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게임 테스트 진행을 해봐야죠. 야,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거 제가 어느 노력을 기울여도 60프레임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 네, 롤 최상업 해보니까 60프레임 고정. 그리고 옵치 최상업으로 하니까 60프레임 고정. 그리고 배그 최상으로 하니까 50에서 60프레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될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배터리 성능, 그리고 발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네, 프레임 자체를 좀 다운 시킵니다. 네. 우선 제가 할수 있는 옵션들을 다 만져봤는데도 더 이상 프레임이 늘어나지 않는 걸로 확인했어요. 다만, 요게 주는 효과가, 예,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모드 운영 시, 네, 배터리를 절감하는 효과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풀 성능을 내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볼수 있었고, 두 번째는 발열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얘가 60프레임, 60Hz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전력 소모라든지 성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틀그라운드 정도도 플레이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 이 60Hz 모니터에서는,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괜찮아. 네, 배터리에서도 성능 잘 나와. 자, 그러면 장점, 단점 찝어드려야죠. 장점. 첫 번째 장점.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 우선 해상도가 좋습니다. 2560 곱하기 1600이에요. 일반 FHD보다 더 좋은 해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밝은 글레어 패널이어서 쨍함이 남달라요. 네, 남다르고 17인치의 광활한 디스패널. 네, 그렇기 때문에 디스패널 하나는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배터리예요. 배터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태적인 조합, 6계열 저전력 CPU와 GTX 외장 그래픽의 이 조합이 배터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낮은 사양으로 사용해서 배터리 사용을 늘리고 싶으면 충분히 8시간까지 늘릴 수 있고, 만약 게임을 하고 싶으면 배터리는 희생하도록 게임을 할수 있는 이런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확 늘려줬다. 배터리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 늘려줬다라는 부분은 진짜마다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8시간 유튜브 보면 그냥 원데이 노트북으로 충분히 한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게이밍 외장 그래픽을 장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뭐 쓰면은 더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 부분 두 번째 장점. 자, 세 번째 게임 성능이에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저전력 CPU가 들어갔기 때문에 게임 성능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요즘 우리가 하는 그런 게임들, 요즘은 다 거의 다 3D잖아요. 3D 효과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게임들은 외장 그래픽 성능에 많이 치우칩니다. 아무리 배틀그라운드 최상으로 돌려도 CPU는 100%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CPU가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래픽이 해야 될 일이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요 약간 변태적인 조합인 저전력 CPU와 GTX 외장 그래픽이 게임할 때는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네, 게임은 CPU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게임 성능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어요. 다만 디스패널이 144Hz, 120Hz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은 FPS를 즐기는 분들에게 약간 거부감이 들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기본적인 일반 캐주얼 게임으로 게임을 즐기는, 캐주얼하게 게임을 즐기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한 성능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장점, 마지막 장점. 무게입니다, 무게. 예, 17인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2kg가 넘지 않아요. 1.95kg? 예, 1.95kg. 17인치인데 2kg가 안 됩니다. 가볍다는 거예요. 들고 다니기 부담스럽지 않다 라고 얘기하기 좀 뭐하긴 하지만, 아무튼 다른 17인치 게이밍 노트북 막 2.5kg, 막 3kg 가까이 되는 그런 애들 비해서는 확실히 무게는 가볍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점도 찝어드려야죠. 단점, 단점. 자, 첫 번째 단점. 모니터 비율이에요. 모니터 비율이 세로로 좀더 깁니다. 세로로 좀더 길어서, 보시면은 지금 영화 감상, 그러니까, 예, 일반 19대, 아니, 19대 9장, 아, 잠깐. 헷갈린다. 아무튼, 일반 영상 비율 대비 여기 이제 위아래로, 네, 여백이 남는 걸볼수 있죠. 요 부분이 영상 감상을 하신다든지, 혹은
롤을 하면, 롤은 옆으로 길면 보이는 영역이 많아지거든요. 반면에 이게 좁아지면은 보이는 영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특정 게임할 때 보이는 영역이, 실제 보이는 영역이 좀 좁아질 수 있다. 네, 그 부분은 좀, 네, 단점, 아니 단점이 될수 있다. 반면에 세로로 이렇게 긴 제품들은 뭐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혹은 뭐 문서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때는 또 베네핏이 있으니까 그거는 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점. 가격이에요. 네, 가격. 솔직히 제가 개봉기 할때좀 가격 링크를 잘못 걸어놨는데, 요 제품, 기본 제품 가격이 160만 원이에요. 네. 비싼 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단점으로 넣어놨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네. 나름, 만약에 진짜 이런 17인치의 가벼운 무게, 그리고 배터리 오래 가는 거, 이런 거 바라시는 분이라면은, 160만 원? 어느 정도는 타협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하지만 비싸. 내 기준은 비싸, 비싸, 비싸. 가성비가 좋진 않아요. 네. 그런 부분이 저의 마지막 단점이 될것 같습니다. 뭐, 하드가 안 들어가는 부분은 무게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뭐, M.2 슬러스 하나 여분으로 넣어서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다라는 거 잘한 것 같고요. 당연히 램 슬롯은 또두 개니까 확장도 가능하고요. LG의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전체적인 제품의 완성도는 말할 나위 없이 좋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분에게 추천을 드리냐면은, 나는 들고 다니면서 게임을 하고 싶다. 딱 거기에 맞는 것 같아요. 뭐 간단한 작업, 문서 작업, 뭐 레포트 쓰고, 그리고 뭐 3D 오토캐드라든지 그런 거 돌리는 거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조금 허들이 되는 건 영상 편집 같은 CPU 부하가 많이 가는 작업들로는 적절치 않지만, 네. 게이밍, 캐주얼 게이밍, 일반적으로 즐기는 그런 3D 게이밍으로는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고, 그 외적인 일반적인 용도로도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다.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난 풀성능의 게임을 즐기고 싶다! 라고 하시면 해당 제품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로코롬에서 오늘은 2020년 LG전자에서 내놓은 울트라 기어 게이밍 노트북. 네, 이렇게 최종 리뷰 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